자, 이번 상으로는요,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 A라는 회사가 있고요. 저 뒤쪽에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 길은 이세 회사가 공동으로 쓰는 진입로입니다. 여기서 이게 가상의 중앙선 없어요. 가상의 중앙선이 있고요. 블박차는 저 B 회사까지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앞에 가던 차가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앞에 차가 좌회전하죠? 네, 블박차도 좌회전할 겁니다. 예, 여기서요. 좌회전합니다.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앞에 차가 가다가 왼쪽으로 붙네요. 왼쪽으로 터요. 나는 저 뒤까지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나 보다.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트윽! 결국 상대 차가 왼쪽부터 이쪽 회사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나는 저 뒤에 B 회사까지 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C 회사로 가는 거예요. A, B, C. 아, 이쪽으로부터서 A로 갈줄 알았는데 저렇게 깜빡이 없이 갑자기 쑥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도로의 넓이가 얼마나 되나요? 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도 서로 교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넓은 도로입니다. 40피트 트레일러 올라오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넓은 도로에서 완전히 왼쪽으로 빠졌어요. 왼쪽으로 빠졌는데, 왼쪽으로 빠져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드 그런데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블박차가 80%래요. 앞차 20%. 왜요? 그랬더니 앞뒤 관계래요. 이럴 때 앞뒤 관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차로일 때. 근데 여기 중앙선 없으니까 하나 차로인가요? 아니, 대형 화물차가 교행이 돼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 정도 넓은 길에서 왼쪽으로 완전히 빠졌는데,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공간을 가는데 쑥 들어오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100대형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런 곳에서 왼쪽으로 갈것 같으면 왼쪽 깜빡이 켰어야 되는데 왼쪽 깜빡이 안 켰네? 그럼 저차왜 저러지? 좀 이상하네? 그리고 일단 앞차랑 좀 간격을 좀 띄울까? 억지로 블박차 20%예요. 앞차 80% 내지 앞차 100%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 있어서 대형 화물차가 교행할 수 있는 곳에서 완전히 빠졌는데 그런데 앞뒤 관계라고요? 그것도 우리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 보험사가요. 네, 우리 보험사에 저한테 80% 얘기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후행 차량 앞뒤 관계? 아이고, 어디서 배운 건 있네요, 앞뒤 관계? 이게 앞뒤 관계입니까? 좌우 관계죠. 전후 관계 아니라 좌우 관계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가 깜빡이 안 켜. 100대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블박차가 잘못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험사 얘기하는 거 거꾸로 상대가 80, 내가 20여야 마땅하겠다는 의견입니다.